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캐릭터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 39호걸 좋은 관우 소교를 포함한 최신 버전입니다. 캐릭터는 0티어와 1티어 영웅들 위주로 범용성을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레전드는 0에서 3승급, 유니크는 3에서 6승급 기준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탱커 0티어, 여포, 1티어는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그리고 새로운 신캐 관우. 이렇게 지정해봤는데, 하나씩 보죠. 여포 같은 경우, 모든 곳, 모든 덱에 사용을 하고, 승급은 1에서 3승급, 중과금 이상은 5승급까지도 추천드리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또는 명중, 현존 최강의 무적 탱킹, 받는 피해랑 증가 디버프로, 모든 곳, 모든 덱, 전열 탱킹, 혹은 서브 탱의 서폿으로 활용이 되는데, 치확의 명중 세팅을 잘하면 거의 죽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탑과 결투장에서는 승급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루크레치아는 결투자 무한의 탑에 주로 활용을 하고 승급은 0승급 혹은 1승급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현존 최강의 탱커에서 이제 여포의 등장으로 자리가 이제 밀렸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결투자 무한의 탑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죠. 와이저 실비아는 스테이지 뚫기 간혹 사용이 되고 결투자 무한의 탑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승급은 0승급 혹은 나오는 대로 승급을 해주시고 잠재는 할수 있으면 치명타 확률 불사 탱커들로 무탑 결투장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실비아 같은 경우는 펫 경험치 단전에서 후열의 고정픽으로 어그로 불사탱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그 다음 신캐 관우 사용처는 결투장 무한의 탑에 주로 활용을 하고 승급은 무서워금은 0에서 1승급 중과금은 뭐그 이상도 할수 있는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적이 좋고 우여와의 불사 모두 가진 탱커로 결투장 무한의 탑에서 메인 혹은 서브탱으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상대 이론 효과 제거가 어느 정도 있어도 커버가 가능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본인에게 탱커에 큰 필요성이 없을 때 기존 캐릭을 다 빼고 넣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 아직은 승급이 높은 유저가 많이 없다 보니까 픽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서포터, 버퍼 디버퍼 0티어의 소이, 레이첼, 아일린, 넬론즈, 잉그리드, 제이브, 그리고 클로의 노호, 이번에 나온 신캐 소교, 1티어의 오를리, 스파이크, 유리, 강시 쿠키로 지정해봤습니다. 하나씩 보면 소인은 모든 곳 모든 덱이 활용이 가능하고 무속화금은 1승급 이상, 중과금 이상은 3승급 이상도 좋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명중, 상대 회피율을 감소시켜주는 디버퍼로 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보스가 나오는 곳에서도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아군 전체 무효화 스킬로 PVP 무한의 탑에서도 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레이첼 알린 모든 곳 모든 덱에 활용 가능하고 승급은 무속화금 1승급 이상 중과금은 3승급 이상도 좋고요.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명중 아군 전체 치명타 확률과 공중 올려주는 캐릭터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필수 캐릭터고 넬론즈는 모든 곳 모든 덱에 활용 가능한데 승급은 무속화금 1승급 중과금 이상은 그 이상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소위와 함께 스테이지 각종 보스전에서 거의 세트로 사용이 되고 특히나 고승급 시 어느 정도의 딜링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잉그리드는 스테이지 보스전에 주로 활용을 하고 0승급도 좋고 정수작으로 2승급 이상이 쉽게 가능하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명중 혹은 치피까지 방어력 감소 디버퍼로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딜러들과 비교해도 딜이 밀리지 않습니다. 후반 정수 파밍으로 가성비까지도 좋은 뭐 최고의 반값 디버퍼죠. 다음 제이브는 모든 곳 모든 덱에 활용 가능하고 승급은 무속화금은 1승급 이상 중과금은 뭐그 이상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적이 좋고 아군 전체 공속 증가로 PVE 거의 모든 것에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테이지, 던전, 레이드 보스 뭐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자리 배치를 잘하면 넉백 딜로스도 최소화할 수가 있죠. 다음 클로의 노호는 각각 근거리, 원거리, 7댐증 서포터로 상대 회피율도 내려져서 초중반에 필수로 활용이 되는데 중후반 스테이지에서도 무속화금의 희망 같은 디버퍼입니다.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7성급 이상이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소위랑 같이 씁니다. 다음 이번에 나온 신캐 소교는 무한의 탑, 결투장, 레이드 등의 거의 모든 덱에 활용할 수가 있고 승급은 무속화금 1승급, 중과금은 그 이상도 할수 있는데 잠재는 자체 치확증이 있어서 치피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치명타 확률 몇개 섞어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반각의 이론 효과 제거 디버퍼로 출시 전 버프를 먹고 이제 원거리형이 된 캐릭터죠. 현재 잉그리드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스테이지와 가성비 쪽으로는 잉그리드가 좋고 그 이외에는 확실히 소교가 유틸성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1티어 오를리는 근거리 덱의 공속 증가 서포터로 스테이지, 보스전, 자동사냥 등에 많이 쓰이고 0승급도 좋고 정수용구로도 가능해서 가성비가 좋죠. 스파이크는 아군 전체 명중률 올려주는 서포터로 레전드 딜러의 승급이 낮은 무속화금 러들에게 중후반 스테이지에 필수로 사용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다음 강시푸키는 아군 전체 이동속도 20% 증가로 저층 온라인 자동사냥에 필수로 사용이 되죠.
유리는 상대 방어력 감소에 공격 시 이론 효과 제거로 결투장 무탑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소교의 출시로 지금 실직 위기에 놓이긴 했습니다. 소교가 상대적으로 고승급이 아직 많이 없어서 아직은 많이 사용 중이긴 해요. 다음 힐러 0티어 시튼 사용처는 레이드 보스 정수장 다수모 반각 디버퍼로 사용이 되는데 승급은 0승급 혹은 1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격률 혹은 명중, 상대 광역 방어력 감소 유틸성을 가지고 있는 힐포터로 유일한 힐러 0티어죠. 근데 이제 소교의 등장으로 자리가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수목 스테이지에서는 같은 승급이면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다음 궁거리 딜러 0티어 에이스 빅토리아 스피나 미샤, 1티어는 세인 라이언,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캐 조우는 티어 매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조우는 여러분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에이스는 모든 것 모든 덱에 쓰이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이상, 중과금은 5승급 이상도 추천드리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초반에는 치명타 확률도 끼기도 하고, 근거리 덱을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딜러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법용성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할것 없이 모든 덱에 넣고 사용 가능하고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최강의 딜러죠. 다음 스피나, 빅토리아, 세인, 라이언까지 묶어봤는데 근거리 딜러가 필요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괜찮고, 초중반에 근거리 덱 빌드업 할때 주로 사용이 되는 캐릭터들입니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사왕 딜러들로 대체가 되지만 1일 던전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피나는 스테이지 고층에서 조주 디버퍼로도 간간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샤는 딜적인 부분도 강력하고 저주 불과 디버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픽업을 한 적이 없어서 승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3승급 이상이 아니면 현재는 스피나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조운인데 사용처는 현재 영웅 경험치 던전 쪽에 활용이 될것 같은데,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괜찮아 보이고, 자체 버프, 공격력 증가, 그리고 치피 증가를 두르고 나온, 그리고 경지 CC도 가지고 있죠. 뭔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공속이 107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운 좋게 3승급 이상 했다면 써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다 장신구 투자하기에는 확실히 지금은 리스크가 좀 존재하긴 하죠. 자, 마지막 원거리 딜러 0티어 린, 키리엘, 주피, 세바찬, 베그, 벨리카, 1티어에 루리, 베인, 카구라, 발리스타로 지정해봤는데, 린은 모든 곳 모든 덱에 사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중과금 이상은 5승급도 좋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 원거리 원탑 딜러로 모든 곳 모든 덱에 다쓸수 있고 이론 효과 제거로 법용성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모든 영웅 통틀어 가장 개사의 캐릭터죠. 넘버원입니다. 다음 키리엘 세바찬은 원거리 딜러가 필요한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정수작으로 2승급이 쉽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 자체 버프에 강력한 DPS로 원딜의 핵심입니다. 캐릭터 정수작으로 10조가 획득이 가능해서 원거리 덱을 지향한다면 가성비 좋게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 주피 루리는 원거리 딜러가 필요한 곳 혹은 초중반 빌드업에 활용이 되는데,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 유니크라 얻기도 쉽고 승급하기도 쉽습니다. 초반, 초중반에 딜로 써 없는 꾸준한 딜을 넣을 수 있고, 후반부에도 여전히 골드 던전 등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그는 다수목 스테이지 결투장 무한의 탑에 주로 활용을 하고, 승급은 무소가금 1승급, 중과금은 뭐그 이상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 쪽이 좋고, 광역 공격에 CC까지 있는 캐릭터로 결투장 무한의 탑 거의 공무원이죠. 모든 유저가 픽하는 중인데 키워두면 확실히 밥값 1인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벨리카는 스테이지 클리어 무탑 결투장에 주로 활용을 하고 승급은 정수작으로 2승급 이상이 쉽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쪽이 괜찮고, 지금 고층 스테이지에서 CC 딜러를 활용이 되다가 여포의 등장으로 핑률이 거의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무탑 결투장에서는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무한 경직 CC의 저주 디버프 확실히 메리트와 효율은 있습니다. 정수작으로 10조각 수급이 가능해서 가성비도 좋죠. 다음 1티어 발리스타 사용처는 중후반 스테이지 덱에 거의 많이 쓰는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명중, 시확 시 5초 동안 상대 회복 불가를 거는데 걸기도 쉽고 가장 시간도 길게 걸수 있어서 3000층 이상 중후반 스테이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1승급 이상 수준으로 키워두면 마찬가지로 1인분 이상이 가능해요. 마지막 베인 카구라는 PVP에 빠지지 않고 사용이 되는 캐릭터들로, 베인 같은 경우는 뭐 승급 여부에 상관없이 중렬 혹은 후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카구라는 5승급 이상일 때 랭커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캐릭터죠. 자, 그리고 스테이지 최종대 보면 원거리 근거리 혼합덱이고, 탱커의 여포 혹은 CC 딜러 벨리카, 메인 딜러의 린 에이스, 시와 공중 서포터의 레이첼 아일리, 반각 디버프 서브 딜의 잉그리드, 회피 감소 치피 증가의 소위 델론즈 혹은 소위 클로에 혹은 소위 노호, 명중 증가의 스파이크, 공속 증가의 후를리 혹은 제이브, 그리고 특정 스테이지의 소교 매그,
저주가 필요할 때는 미샤 혹은 발리스타, 딜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키리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스위칭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프로필에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10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첨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혹은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 그리고 컨텐츠나 영상 소스 추천해주시는 분 해당되는 분들 2명 뽑아서 기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2월 4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So can we just love?